오늘은 날씨가 안 도와주실 거예요. 날씨 요정 딱지를 벗어야겠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정소리야? 학교야? 선생님! 여기입니다! 와! 지난 구미편에서 처음 만난 창옥 씨. 설레는 마음을 이르게 해줘서 고마워. 첫 만남부터 나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서 만난다. 잘 계셨어요? 잘 있었어? 네. 네. 여기 좋으시죠? 좋아. 네. 아니 여기는 또 어떻게 알았어? 여기 아주 제주의 속살 같은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불밭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한라산이 딱 품고 있네. 네. 이야. 어쩜 이렇게 제주도는 좋은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가. 아 진짜 제주도는 선생님. 사랑스러운 데야 정말. 그리고 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또 조성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완전 자갈밭일 텐데, 그죠? 이 돌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탑도 쌓으시고 너무 예쁘죠? 어머 이런 건 자연스러운 너무 예쁘다. 네. 이거 이거 낀 거, 이 긴 거. 이거 봐. 이 생명력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저런 거 보면 정말 이 이끼의 흔적이 이게 세월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는 거야. 아, 정말. 대사 같네요, 선생님. 응?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알지? 선생님 이미 그냥. 70년 넘게 이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조용해. 숫자는 조용해. 와, 정말. 아우, 예쁘게 해놓으셨다. 아우, 진짜 이건 누가 이렇게 손길을 해놨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유, 어르신. 딸. 친딸이네. 이거는 올해 햇녹차 우전이라고 녹차 중에 제일 어린, 예, 새작보단 더 어린 차예요. 이거는 황차인데 발효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5년 이상 발효한 차예요. 그래서 이제 마시기는 녹차 먼저 드시고. 눈을 감고 음미하고 있네. 눈을 바로 뜰 수 없는 맛입니다. 아, 진짜요? 야, 오늘 비가 오니까 고즈넉하니 정말 기가 막혀. 하, 진짜 기가 막혀. 그러니까 원래 녹차밭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감귤밭 40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칠순에 일본 가고시마 여행을 갔어요. 아. 여행을 갔는데 그 일본에서는 오차가 꼭 나와요. 차가. 나 이제 차를 딱 마시더니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먹었던 이 차 맛이다. 우리 차남으로 바꾸자. 칠순 되면 하던 일도 접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바꾸겠느냐.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저는 나는 5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또 새 사업을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우리 세대는 남편 하늘이에요. 남편 말 거역하면 죽지. 걱정 안 하면.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그래도 녹차나물 5천 병씩인가. 아, 친구 보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감귤나무가 40년생 있을 때는 한라산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감귤나무를 뽑고 차나무를 심고 보니까 배경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 말대로 사람이 죽어 나도.